스토리 러브 스토리 팍팍. 아 재밌네. 팍팍. 어떻게 만나시게 된 거예요? 1월 31일 날 말일 날 만났습니다. 보게 된 거는 지금 5월 달인데. 네. 올해 만나서 올해 지금 결혼하는 거예요? 네. 올해 끌 일이 아니기 때문에 올해 하려고. 처음 보게 된 거는 제가 기억을 못 하는데 2년 전 정도에 우연찮게 모임이 있었는데 그 자리에 그 친구가 있었답니다. 뭐 일잔을 하고 갔기 때문에 기억을 못 했었는데. 그 친구가 이제 활발하고 좀 활달한 편인데 제가 거기서 야단을 쳤답니다. 너무 시끄럽다고. 처음 만났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것 때문에 상처받아서 막 울었답니다. 그것도 기억이 안 나는 거죠. 김민정 씨랑 또 이제 다른 후배 생일이라서 갔는데 밥을 먹다가 처음 본 사람인 것처럼 가슴에 팍! 이온 거예요. 제가 한 보름간 매일 안 쉬고 매일 그 식당을 갔습니다. 인사하고 매일 그렇게 해서 보름 동안 가서 친구가 오케이. 상대 입장에서 봤을 때 유명인이고, 네. 그리고 또 우여곡절도 많고, 네. 큰 사건도 한 번 있고, 네. 쉽게 그렇죠. 결혼보다는 쉽게 교제를 허락할 수 있기가 굉장히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더군다나 저는 딸도 있고, 네네. 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쉽게 접근을 하기가 그랬지만 그냥 용기를 냈습니다. 자, 그래서 1월 31일 날 첫 만나네요. 네. 그리고 2월 15일 날 당신이 마음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우리 교제해요. 네. 교제 기념으로 며칠경에 키스를 했습니까? 뭐 그때쯤인 것 같습니다. 2월 16일? 15일, 16일 정도.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네. 15일이면 프로포즈를 했던 날이에요. 그걸 네. 받아들였던 날이지 않습니까? 이날 키스를 포옹을 하고 그 다음에 연결된 동작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아, 첫 키스는 16일. 16일. 밤 11시 37분 정도. 16일. 16일. 강렬했나요? 아니 뭐 가볍게. 진장하고 있는 많은 친구들의 전화번호를 지웠습니까? 아니면 다른 전화기로 샀습니까? 아, 지웠습니다. 제가 한 사람을 만나면서 저는 그 사람들을 다 떠나버립니다. 그게 의리이기 때문에. 1월 달에 만났다고 그랬죠? 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시기가 아, 예. 네. 좋아 죽겠어요? 그렇게 해서 프로포즈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승현 씨가 진행하는 라디오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승현 씨가 진행하는 라디오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승현 씨의 라디오 프로그램을 통해서 공개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오빠 바라보시면 너무 고맙고 우리 친구가 이제 아빠가 안 계십니다. 그래서 아빠 같은 오빠가 돼줄게, 그런 남편이 돼줄게, 그렇게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이승현 씨랑 편안하게 전화하는 사이세요? 네, 편하게. 친하게 잘 지내는 사이세요? 네. 그건 하고 싶은 얘기들이 참 많아요. 그 도사님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네. 지금 저 친하단 이유만으로 저한테도 그 질문을 하는 분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예. 네. 다들 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만들어낸 것 같아. 그건 뭐 본인만 아는 거겠지만.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를 알리기 위한 또 다른 방법일 수도 있고. 네. 지금 전화 연결 가능하겠습니까? 누구랑이? 이승현 선배에게 전화를 하셔가지고 네. 무릎팍에
출연할 의사가 있냐? 네. 있으면 즉석 섭외를 한번 해보죠 뭐. 그리고 그런 경우도 여기 있습니다.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아니다. 나 전화 자체가 무례하다. 안 하겠다 하면 그것도 네. 받아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화 좀. 그럼 윤다운 씨 전화를 위해. 아, 예. 아, 예. 이게 갑자기 또 이렇게. 아니야. 아니야. 이거 맞아.